오늘 말씀은 시편 29편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 말씀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것, 바로 나의 단 한 분 구원의 주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분을 주로 섬기는 자로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맛보지 못했다면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죄와 사망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악기를 두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져 있는 고백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는 내 삶에서 모든 순간에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주고 내가 그분 앞에서 산 자가 되어졌고 그분 앞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매임과 눌림이 없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 이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만 쥐어쥐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많은 무리가 나와서 찬송을 부리고 예배 참석한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옷은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거룩한 옷을 입은 자인 거예요. 거룩한 옷 누가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세마포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애굽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 옷을 입고 그 위에 애굽을 입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곱 영의 색채들을 가진 옷을 입은데 그 애봇이 짠 색실을 보니 하나는 홍색실이요 하나는 청색실이요 하나는 가늘게 꿈배실이요 다른 하나는 자색실이요 여기에 금색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색시를 꼰 것으로 애벗을 짠 것을 입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진 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 죄 없는 자가 되어져서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믿고 또 의로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진 자. 그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왕권을 가진 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것을 믿는 이 믿음.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가 되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권능을 입은 자예요. 이런 사람이 그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어떻게 나아가요? 지성소에 나아갈 때 애봇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건 뭔가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옷인 예수님의 피뿌림을 입는 걸 말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질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앉으신 그 보좌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고 그 옷을 입을 때에만 가능한 건데 그것이 바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러분 돌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아시엘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좀 더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됩니다. 15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자, 이 말씀이 언제 임하한 것이냐 하면 유다를 치러 왔어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치러 와서 지금 이제 전쟁 앞에 있는 거예요. 전쟁 앞에 있을 때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로 일어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에게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 전쟁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지금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앞에 왔지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무리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우겨싸움 속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공덕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전쟁을 치르러 나아가는데 대열을 이루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그들이 오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어떤 것과 같은 걸 말하고 있냐면 여리고성을 나아가서 물지르게 될 때 너희들이 대열을 이루고 그 여리고성을 그냥 돌면서 나아갔던 것과 같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대하여 싸울 때에 그들은 대열을 이루고 나아가는데 이 대열이 무슨 대열을 이루는 것이냐? 21절과 22절 같이 공독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은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시되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며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 대열을 보니까 무슨 대열이었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는 거였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똑같이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악기를 들고 행진하였고 군대는 그 뒤에 행진했어요.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행진을 했고 그리고 또 언약궤를 맨 자들이 앞서 나갔고 그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고 그렇게 행진했던 것처럼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노래하는 자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분의 영원하심을 찬양하자, 여호와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뭔가를 막 준비를 해서 막 싸워야 될 거,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뭔가 내가 막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될 것까지 막 생각하는데 이걸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무엇을 가르쳐주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이름을 나타내시는데 무엇을 나타내냐?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면 내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에베소 6장에는 전신갑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 죄에 대해서 죽고 사망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가 되어져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를 힘입고 사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져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되어지고 에봇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의 권능을 힘입은 자가 되어져서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송할 때,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을 믿는 자들 아니면 그분을 찬송하기가 어려워요. 나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앞에 있을 때 이 모든 일을 이미 주께서 다 이기셨다. 이 모든 일은 지금 다만 내 눈앞에 보이는 헛겁대기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찬송할 수 있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 찬송할 수 없어요.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암몬과 모압이 볼때같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노래 부르는 자를 앞세워서 그냥 대열을 이루고 나아가면서 찬송하는 것, 그 일만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앞서가시는 군대 장관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를 맛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그 안에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앞서 가시고 나는 그분을 뭐 하면서 찬성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말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여호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구원에 지금 당장 내가 맛보지 않았어도 이것이 구원을 내가 이미 얻은 줄로 믿는 자 이미 얻은 것으로 느끼고 감사하는 자들이 온전히 그림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다는 걸 믿을 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고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왜 합당한지를 그 다음에 3절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자 여기서 무리에 계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고 또 많은 무리에 계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창세기 1장에도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라는 말에서 물 위에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는 걸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윗물과 아랫물 아시죠? 자 그럴 때 이 물이 이 땅에 있는 물을 할 때 바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것들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 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 우리 계시록 17장 15절을 찾아서 같이 공독하겠어요. 계시록 17장 15절 같이 공독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영광의 하나님 우레소리를 내시는데 여호와는 많은 물에 계시다라는 이 말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말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 모든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 인류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들 위에 음녀가 앉아서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그 모든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레소리는 뇌성을 말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비가 올 때 그 천둥치고 번개치고 하잖아요. 그 똑같이 이 땅에 천둥 번개가 칠 때 비가 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천둥과 번개는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미하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비처럼 순간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아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하시잖아요.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분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왔다는 건 바로 창세기부터 말하여 오신 분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풍랑이 일 때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풍랑도 바다도 잠잠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순복한다 이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소리가 사절에 보니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분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분의 말 앞에 절대 복종한다. 절대 순복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분 앞에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아무도 소리를 내서 그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은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 있고 권능이 좀 있다고 해도 깍죽거리면서 그 권세를 나타내는 데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 네. 그분의 권능의 소리가 바래질 때, 우리와 같이 바래질 때 그 앞에 누구도 소리를 내어서 대적할 자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계시록 1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큰 성 바벨론, 바로 음녀로 표현된 이 큰 성 바벨론이 간대가 없어지도록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대가 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는 자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권능을 과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소리로 한 번 소리를 발하실 때 그냥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자, 5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네발령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두 번을 말하고 있죠. 백향목을 꺾으시고 네발령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백향목, 네발령 백향목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두로에 있는 백향목이에요. 그 두로의 백향목을 갖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짓죠. 그 두로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에 아름다운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로 성전을 지은 것 같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운 것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백향목을 꺾고 레바논 백향목을 꺾는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 왕이 교만한 목을 꺾어 부순다라는 말이에요. 에스겔서 28장 우리 2절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에스겔서 28장 2절 찾으셨으면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의 나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기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두로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을 때 여호와는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28장 14절을 가니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곧 다시 말하면 두로 왕 안에서 역사한 것은 사단을 말하고 있고 또 그 사단을 하나님께서 지금 목을 꺾으시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두로 왕이 세상에 권능을 가진 자잖아요. 세상에서 권능을 가지고 높아져서 뭔가가 부요를 누리고 있고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져서 높아졌다 할지라도 그 높아짐은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있게 할지라도 사단의 역사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그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목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이 두로에 있는 백향목들, 그것이 무엇의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마귀의 전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성전이 되어진 것 같이 거기에 매여서 그의 전처럼 쓰임을 받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마귀의 전이 되어져서 마귀를 경배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권세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의 권세가 더 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을 보니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기서 시련은 헤브론산을 시돈 사람들이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명기 3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시돈 사람, 두로와 시돈. 이 두로, 백항목 두로, 또 여기 시련, 그러니까 레바논과 시련, 두로와 시돈을 말하고 있는 거죠. 두로와 시돈에 있는 나무들이 송아지같이 뛰어지도록 만드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그 기쁨을 맛보아서 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이방 족속에게도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마귀에게 평생 종노릇 하는 자, 그들에게 매여서 일생 두려움의 종노릇 하고 사망 권세에 놓여 있는 자들을 다 풀어 놓이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은 정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죄인처럼 죽었지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매여서 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입은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가데스 광야는 저 이스라엘 땅의 맨 남단에 해당된 곳이 가데스 광야예요. 그런데 이 가데스라는 이름의 뜻은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정말 저 아래 그 이스라엘의 저 남단에 속한 땅이지만, 광야이지만, 광야같이 되지만 그것은 거룩한 것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자들이 이렇게 가데스 광야같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권능의 입술이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땅이 진동해. 땅이 진동할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갈라져 찢어졌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땅을 진동하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또 땅과 하늘이 진동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 앞에 이 세상에 권능이 있는 자들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 세상에 아무리 풍성하게 새끼를 낳는 암사슴일지라도 낙태케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삼림이 정말 나무를 푸르게 가지고 풍성하다 할지 그것을 맑게 벗기셔서 아무것도 이파리가 없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들의 가졌던 모든 영광의 옷은 다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런 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가진 자로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 주 하나님은 왕으로서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이 세상에 권능을 입고 이 세상에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자기 영광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루아침에 벗기 버리신다는 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로 여호와의 권능을 입고 그 권능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서 그의 성전이 되어진 자들에게는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의 성전이 되어진 자, 그는 힘을 얻는데 무슨 힘? 바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힘, 또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평안을 얻는 평강의 복 그 얻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군대를 나열하고 주를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전쟁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승리로 이끌고
그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누군가를 오늘 다윗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모든 권능을 가지신 그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이름을 가지신 우리의 여호와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옷을 입은 권능을 가진 우리가 되어져서 그분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 마지막으로 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례들은 엎드려 경배하여라. 누가 이렇게 해요? 수가 천천여 만만인 자들이지만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권능을 입은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입고 이 땅에서 그분만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수없이 많은 자들이 만만이여 천천인 자들이 승리의 계가를 올리며 우리 주 여호와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은 이 찬송을 올리도록 일하시는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고 이 땅에서 살 것이냐 그분이 나를 정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보잘 것 없어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내가 믿고 그 영광을 찬송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자는 이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줬죠. 이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그분이 노래하는 자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권세를 가진 자라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 구원을 맛보고 찬송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의 것을 보고 육에 져서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이름 합당한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찬송을 드린 것 그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그가 잘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주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아시고 흔들림이 없이 그분을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높아져 있어도 세상에 권세 있는 자는 꺾으세요. 백향목의 목을 꺾으시고 두로를 꺾고 시돌을 꺾은 것처럼 반드시 꺾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자도 꺾이게 되어져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권능을 힘입는 사람들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문제들 다 내어놓으세요.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시고 내가 이 모든 문제에서부터 나는 넉넉히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감사의 찬양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또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의와 그 거룩함, 그 평강과 그 권능을 입은 자가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십자가에 우리 육의 모든 것들을 못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의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매일매일 우리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어떠한 문제에서도 주님 결단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매일매일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매일 보고 매일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